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똑같은 염대성 실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디로 번개 나온 거죠? 지금 여기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야, 여기 언제 입주죠? 2022년 11월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11월 예정인데 네, 확실한 거는 와, 많이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색도 앞에 많이 돼 있어서 네. 여기 저희가 분석은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와, 웅장하네요. 여기가 네, 사실 천세대라고 봐야죠. 네, 999세대니까 그냥 천세대입니다. 천세대. 이게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가 돼 있잖아, 이런 네, 식으로. 여기 조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젊은 부부들. 그쵸. 롯데니까. 네, 진짜 도색. 그레이, 크림, 그리고 또 롯데 특유의 약간 벨벳인가요? 레드? 네. 아. 그리고 딱 나노시티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이 도색에서부터 좀 뭔가가 삼전스러운. 오, 안에도 보이네요. 야, 여기가 102동이거든요 바로 네, 앞에 있는 게. 저쪽에 소나무 조경은 이미 들어와 있네요. 아, 소나무 조경. 네. 확대해 볼게요. 네. 조경이 사실 제일 간데 소나무는 길이 심어놨네. 한번 더 걸어가 볼까요? 네. 아, 여기는 또 화이트. 저쪽으로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도색이 완벽히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초벌도색 말하는 것 같아요. 초벌도색. 도색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위에 그 회색이랑 그걸 입히겠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곳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왼쪽 요곳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짐벌이 좀 더워서 네, 이거 되는 거죠. 요곳이. 아하.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여기 점등식 때 만약에 점등식 하면 또 네, 제 2의 대형 단지네요. 여기 대림이랑 다음으로 도색도 되게 잘 어울려요. 두 단지가 형제 단지처럼. 아, 여기가 이편한 세상 나노시티, 여기가 롯데캐슬 나노시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미니 신도시처럼. 네. 얘랑도 되게 잘 어울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제단지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낫죠. 규모의 전쟁이니까.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해도 하나의 세대수만 합쳐도 또 미니 신도시급까지는 아니어도 형제단지 같은 느낌이 나죠, 얘네들. 나노시티 우리 캠퍼스 앞에 두 개 브랜드 단지가 나오는 거죠. 네. 거기에 나노시티 역까지. 아, 완벽하죠, 여기도. 에휴. 지금 여기 있는 버스 정류장들은 아직 운영 중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나누시티 여기 이 편한 세상의 정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 정문은 아까 그쪽에 있었나요? 롯데캐슬. 지금 여기 써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게이트 2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중첩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앞쪽이 게이트 1으로 돼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겠네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뭐 메인보다는 이쪽으로도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게이트 2네요. 네. 여기도 도색은 아직은 이쪽은 앞쪽만 먼저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맞아요. 비슷하게 잡았네요. 형제 같죠, 형제. 꼭 1, 2단지 같이. 그거 되게 머리 잘 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다른데도 네. 이렇게 좀 같이 컨셉을 잡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레이 바탕에 크림 색상과 약간의 이제 컬러가 들어갔는데 대림은 약간의 브라운 컬러를 살짝 집어넣어서 네. 기존에 대림을 조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 롯데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레디시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좋네요.